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핀을 잇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쥐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10장의 주제는 속죄와 화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정결법과 성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구속적인 측면에서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소유할 뿐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법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에 관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낙타, 사반, 토끼, 돼지를 대의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있는 짐승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또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뿐 아니라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역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어서 본문은 13절부터 19절 부정한 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곤충에 관한 규례와 정결 규정이 설명되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라고 명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혐오하다 명하시면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정결의 유무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밀한 영역까지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기준을 내 생각과 상황 속에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삶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